6년째 사찰 음식점을 운영해온 김혜자 씨입니다. 이른 아침 혜자 씨는 식당 문을 열기도 전에 일찌감치 집을 났습니다. 제주도 바닷가 근처를 차로 30여 분 달리더니 어딘가에 무작정 차를 세우고 비닐봉지를 꺼내옵니다. 바이트맨 한 야생풀을 발견한 혜자 씨, 곧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우와, 행제했다, 행제하셨어요? 해안가 주변에는 제주도와 따뜻한 남부지방에서 잘 자라는 버냉초가 싱싱하게 피어 있습니다. 혜자 씨는 직접 산과 들러다니면서 제주도 주변의 갖가지 풀과 열매를 채집한다고 합니다. 지에서는 좀 상상이 안 가죠. 예. 네. 이게 제주도 많이 갖고 있는. 제주도 많이 갖고 있는 진짜 혜택. 혜택. 손의 혜택이라 이렇게 한번 땄어도 다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응. 새순이. 응. 그러면 이제 또 좀 있다가 다시 오면 또 요거를 뜯어다 먹을 수가 있는 거라. 어. 금방 뜯으신 거죠, 이게? 응. 이거 얼마나 싱싱해. 다른 사람의 눈에는 평범한 들풀일지라도 혜자 씨의 눈에는 더없이 진귀한 계절 나물로 보입니다. 어, 저기 저 갓도 보인다. 갓. 저거. 혜자 씨의 발걸음이 갓이 난 곳으로 향하고 이내 부지런한 손놀림으로 갓을 따기 시작합니다. 야생으로 자라는 것들은 네. 좀 억세긴 해요. 억세긴 한데 맛있어. 짭짤한 맛이 있고. 차로 이동해서 이젠 돌아가는가 싶더니 다시 내려서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같은 풀이어도 보름 정도면 금방 자라거나 없어지기 때문에 부지런히 따서 제때 맞는 음식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거면 되겠다. 이거면 오늘. 바구니에는 버냉초와 야생갓 등 야생에서 직접 딴 자연산 약초들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